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 법안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장 그리고 유럽장 반등에 이어서 지금 조금 전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5에서 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양 패키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부양 법안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도쿄올림픽이 이제 미뤄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IOC가 도쿄올림픽이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유럽연합은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부채를 제한하는 재정 규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선물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내용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1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우리 두 영웅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쭌 차장님도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쭌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1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하루의 시작을 좀 보여줬고 지금 뭐 미국 지수 선물 역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흐름이 제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저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장의 흐름이 이어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중에 좀 마음 편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외환영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 신동환입니다. 우리 서울경제의 시청자분들, 제가 눈을 얘기합니다. 주식은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낙관적이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1000포인트까지 깨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하시고 우리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을 보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보다 관망하는 것도 돈 번다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우리 회사가거나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 그때 진입해 주시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고 계시기 바라고 우리 금융영이 시황과 그 강의할 때 참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조금 긍정적인 장 흐름을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뭐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영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일주일간 이제 저번 주 방송 이후에 이제 회원분들이랑 리딩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국선은 그래도 좀 이제 움직임 자체가 조금 좀 유동적인 게 어쨌든 한계가 좀 매물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움직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진입도 못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나왔을 때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절 날 때도 있었는데 이제 회원분들 혼자 하실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관망해 주신 것도 답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서 전문가조차도 대응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래도 오늘 모신 우리 두 영웅들께서 여러분께 또 많은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먼저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부 다 빨간불 켰습니다. 강하게 지수 선물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5.8% 상승입니다. 234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5% 오름세입니다. 734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0.47% 오름세입니다. 23.4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6%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66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7% 상승입니다. 1.085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춘 차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아시아장, 유럽장에 이어서 미증시 본장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그리고 상품별로도 오늘은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불안하게 원유는 아까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어요. 네, 또 살짝 또 불안해지긴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뭘 놓친 게 있나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제 장중에 회사채 매입이랑 다 이런 얘기들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하락을 하락하고? 보였고 오늘은 또 상승을 보였는데 특별히 뭐 새로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냥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딱 회사채 매입 발표가 나왔는데 트리플 B 이제 미만 이하인 이제 회사채는 이제 매입을 안 하는 네네. 걸로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면 진짜 이제 우려했던 파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연쇄 이제 부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보자면은 사실 이렇게 수익 이게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그렇게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진짜 이건 수익성이 안 좋고 실적이 저조한 회사니까 그렇게 등급이 낮은 거고 그런 회사들 사실 이 회사채 매입부터 상당한 이제 비판이 많거든요. 이게 네. 공적 자금 같은 거를 이렇게 일반 뭐 민간 회사에 이렇게 부으면서까지 뭐 회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적당히 딱 그 투기 등급까지는 지원을 어쩌면 안 하는 게 베스트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의 아마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마 투심이 조금 회복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이따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어제 분명히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어제장은 하락을 하고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끝까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반등에 이어서 미 증시도 바통 터치를 받았습니다. 강한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3대 지수가 모두 6%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6.53% 상승해서 19,80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5.64% 상승한 2,3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4.98%, 5%가량 상승이 되면서 7,204선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의회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지금은 영향을 좀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금 한 5분 전, 10분 전쯤에 발표된 뉴스인데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몇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 의회의 코로나 대응 부양책이겠죠. 지금 이 부양책이 몇 시간 안에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시사가 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공화당이 5천억 달러가량의 기업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걱정했던 것은 이 기업 자금이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기업에 들어가서 남 몰래 트럼프 행정부에 좀 이런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더 반대를 했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부양책이 지금 거의 체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척 슈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외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3월 9일부터 흘러갔던 S&P 주가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저번 주에는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바운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 폭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어제 재투표에 들어갔지만 또 다시 부결이 됐고 근데 오늘 이 부양책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줄지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부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반대표 때문에 이루어졌죠. 근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이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그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방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었던 5천억 달러 기업 지원은 엄격한 감시를 하기로 서로 동의했다는 소식통이 전해졌습니다. 또 보건 관련 지원금까지 확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부양책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건 바로 이 규모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가 2조 달러이기 때문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헤지펀드의 거물 데이비드 테퍼는 이번 부양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 주가가 거의 바닥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부양책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증시가 20% 추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BTIG의 전략 대표가 지금 정치인들이 불장난하고 있는데 오래 기다리게 하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위험이 도사릴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이 부양책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몇 시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 이런 소식들에 관련해서 뉴스 좀 지켜보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연준이 초유의 긴급 처방을 내놨었죠.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채와 금 같은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10년물 금리가 0.16% 하락해서 0.76%를 기록했고 지금 금값도 상승 중이라고 하죠. 5.95% 상승해서 1,6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4월물 바닥이 1550선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에서 금값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기업 부채 그리고 회사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업 수익이 감소하면서 재무가 악화되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채를 미상환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시장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준의 조치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은 재무부를 끌어들여서 유례 없는 신규 비상기구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가 돈 찍어 내기 기술, 머니 프린팅의 새 국면이 시작됐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굿잡이라고 할 정도로 전례 없는 공개적인 칭찬을 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환율 시장이 안정됐고 또 11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번 부양책의 효과가 또 각국 정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시장의 안정성을 되찾고 변동성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소식은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조업의 위기가 점점 닥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또 침체 우려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전 세계 공장에서 차량과 엔진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역시 자국 내 공장, 해외 공장 모두 생산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독일의 BMW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역시 중단을 이어갔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자동차 공장 문을 닫은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 업계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판매 시장이자 생산국인 중국이 외출과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던 반도체 시장과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런 소식들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 제조업 급감으로 인해서 GDP까지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은 코로나 충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어서면서 실물 경제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리세션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미 지금 신흥시장에서 8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유출됐다며 또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부담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80개 국가에 1조 달러가량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다가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긴급 영상회의까지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전 세계 주요 정부 그리고 은행들이 나서준다면 또 엄청난 부양책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IMF의 1조 달러 부양책 그리고 G20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든든하게 영웅을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그리고 뚠 차장님까지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두 영웅님들 그리고 쭌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타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속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이제 이 코로나19와 대응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이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장비를 지원을 최대한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오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 선물부터 먼저 들어가 보죠. 오늘도 S&P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상으로 6%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35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굉장히 또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영웅 외환영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금융영 트레이더만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외환영 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아, 예. 저번 주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차트를 보시면요, 저번 주에 분명 제가 S&P 매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7일 날 이때 안정적인 매도 가격 2457.25에서 2468.75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도 2442.50에서 공격적인 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치신 분들은 거의 추세 매매는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저 또한도 사실 단타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관망, 그죠? 관망도 뭐다 돈을 버는 거고, 또는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제가 보통 28틱 또는 56틱 또는 단타 매매는 14틱을 손절 잡으라고 하는데, 추세 매매는 사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내가 돈 천만 원을 손실을 감수하고 오버를 하실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그 뭐 손절 잡는다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세는 추세 하방이랄 거예요. 저번 주에. 근데 이제 오늘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S&P가 지금 2363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2327.25가 내려왔을 때 강력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27.25. 근데 저는 이쪽 이 자리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나는 안 오면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2312.50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오늘 또한 좀 며칠 동안은 S&P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92 보시면은 이쪽 차트입니다. 2392.75 여기가 이제 1차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2482.50까지 봅니다. 지금 오늘부터 제가 볼 때는 며칠 동안은 상방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깨질 걸로 예상하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 주식을 하시고요. 어찌된 단타로는 S&P가 상방으로 보아서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한 며칠 동안은 상방 추세로 보기 때문에 매수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좀 단기적으로는 상박으로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트레이딩은 현재 일단 매수인데 2327.25선에서 매수,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312.50선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2392선을 저항으로 보는데요. 여기 이 저항 돌파한다면 2482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준 차장님도 매수 의견 주셨잖아요. 네. 지금 연준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다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정책 그 규모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분명히 증시에 힘은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 한 뭐 향후 뭐 5년, 7년 뭐 이렇게 해서 8,800조를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쓴다고 하거든요. 올해만 1,300조 정도를 쓴다고 하고 진짜 이 규모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융위기를 겪은 규모와는 지금 최소 한 두세 배는 지금 다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약간 좀 심각성을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한데 분명히 이 풍부한 유동성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지금 뭐 임상 실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신약 개발도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셀 무슨 주식도 뭐 이렇게 4개월 안에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정도로 지금 각국에서 지금 되게 전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된다면 이 풍부한 유동성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을 지금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만 조금 진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회사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지금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한 9,000조 정도 이제 3월 기준으로 한 9,0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트리플 B 이상 이제 투자 적격이 되는 이제 트리플 B 이상이 한 트리플 B 그게 한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이힐드 시장인데 트리플 B 회사채의 규모가 2017년부터 갑자기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해서 이 트리플 B에서 한 단계만 내려오면 이제 정크본드, 하이힐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뭐 연기금이나 그런 데서는 투자도 못할 뿐더러 더 유통이 어려워지고 이때 진짜 이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회사의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연준에서 딱 트리플 B까지 매입을 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진짜 급한 불은 껐네요. 네, 급한 불도 껐고 이게 사건이 이제 그 이 사태가 더 진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ECB나 이제 BOJ처럼 직접적인 매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테지만 오히려 이렇게 의회 승인을 거쳐서 시간을 끊으니 뭐 우회 기구를 설립해서 바로 매입하자 이런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되게 발빠르게 시장을 이렇게 좀 지탱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과 지금 끊임없는 부양 정책 그리고 분명히 그 지금 의회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기 부양책도 승인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저만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약간의 그
그 배정,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얼마만큼 부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민주당과의 그런 약간의 눈치 싸움인데 민주당도 사실 이거를 그냥 거부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대선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은 재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지를 뭐 회복하거나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소기 때문에 네. 분명히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목요일까지는 이 흐름이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나오는데 네. 전주에 28만 명 정도 증가한 걸로 네, 밝혀졌는데 이게 2008년 그러니까 그 리만 사태 때 네. 리만 사태 때 피크 칠 때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만 명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예상치는 150만 명인데 네. 뭐 BOA는 뭐 200만 명이다. 그러면 한참 있다 시티가 300만 명이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그런 걸로 이상한 경쟁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그러니까 한 150명은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고 이거를 목요일 날 투자자들이 이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지가 이제 문제인데 뭐 시장 예상치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연준의 부양책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시장이 또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뒤에는 연준이 어떻게 시장을 돌릴 만한 또 정책을 피기가 사실 이제 없거든요. 총알이 없기 그쵸, 때문에. 이제는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으로 보되 목요일 날 이제 나오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연준의 이런 강력한 부양책에 시장이 좀 힘을 입어서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게 지금 일단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나는데, 그동안 굉장히 안정성을 보였던 고용시장이 이 여파로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이미 시장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더 안 좋냐, 혹은 예상했던 것만큼 안 좋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또 갈릴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형 트레이더님은 오늘 관망 주셨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예, 오늘은 S&P가 지금 몇 시간 전에 상승 서킷 이뤘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오늘 내일 오전, 내일 점심, 내일까지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자리랑 이제 매도 자리는 아직 올라와 봐야지 알 것 같기 네. 때문에 매수 자리만 우선 드릴 거고요. 우선 S&P 같은 게 오늘 내일 거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수 쪽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분봉, 3분봉을 했을 때 2427.00에서 2268.25 까지 왔을 때 이제 저는 매수 추천드리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관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S&P를 좀 참고로 할 때 많이 쓰지 이제 진입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새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로스컷 당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이었죠. 네, 아까 한 7시쯤 기해서 7시 20분 뭐 이쯤 기해서 서킷도 발동을 했는데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내일 오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지수 선물과 같은 경우는 눌려줄 때 매수하는 전략인데 2268.25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 단타는 2327.00에서 2332.25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자리는 2268.25. 알겠습니다. 자, 조금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2327.0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안전하게 대응을 하실 분들은 2268.25선 이렇게 매수 포지션 좀 잡아보면 좋겠다 전략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고 여러분 트레이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수 선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네요. 지금 뭐 보합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23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매도 매수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님 매도 이렇게 주셨는데 준 처장님 혼자 매수를 주셨으니까 준 처장님 먼저 관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물론
당연히 오늘 뭐 매수를 진입하고 하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지금 미국에서 그 하이힐 그 이제 회사채 매입을 네네. 트리플 B까지만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리플 그 B 아래로는 이제 주로 에너지 회사들의 이제 회사채가 많은데 트럼프가 왜 거기까지는 왜 이렇게 막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대선을 생각하면 이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분명히 이거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 요소거든요. 이게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회사채 붕괴로 인해서 분명히 은행권도 이 회사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그 은행권도 약간의 이런 위험이 전이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대선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뉴스를 제가 아까 이거는 근데 정식 뉴스가 아니라 이게 또 블룸버그 뭐 트레이더 사이에서 나온 얘기라 이걸 네.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게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사우디 쪽으로 특사를 뭐 파견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혹시 이런 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회사채 쪽은 연준에서 못 막더라도 자기가 따로 이렇게 그 사우디 쪽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원유 감산에 대한 분명히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하이힐드 이쪽 에너지 회사들도 어느 정도 감산을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면서 조금 살려보겠다는 이런 심사로 특사를 파견한 게 아닌지 네네. 그런 거를 한번 의심해 보겠는데 지금 이 사태 자체가 러시아는 사실 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 쪽은 조금 뭐 재정도 지금 그때 옛날 그 러시아 그 약간 부실 금융 네네. 부실 그 금융위기 때보다 재정도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는 또 2030년에 뭐 경제 뭐 협력 개발 뭐 해가지고 인프라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유가가 이 정도 낮으면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거든요. 분명히 사우디도 한 70불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좀 급하고 미국도 지금 이런 에너지 업체들의 회사채 때문에 급한 상황이니까 사우디와 미국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해서 유가를 이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특사를 보냈다는 게 진짜 사실이면은 네. 이거는 근데 뭐 며칠 전에도 이제 텍사스 쪽에서 감산 얘기가 네네. 나오고 분명히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도 지금 약간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라 어떻게든 지금 조금 감산 쪽으로 얘기를 타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이 뉴스가 나오면은 분명히 분명히 원유는 급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혹시 잡으셨다가는 분명히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망이 제일 베스트고 그냥 조금 리스크 테이크를 좀 하는데 조금 걱정이 없으신 분이라면 매수를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가도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사우디랑 미국이 좀 이런 합의를 본다면 러시아도 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네. 지금 감산을 안 하는 게 미국 쪽에서 때문이니까. 감산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 미국만 네네. 계속 이익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과 사우디가 감산 얘기가 나와서 서로 조금씩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더 뭐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한 뉴스가 그래도 나온다면 서로 이제 이 오펙과 또 미국, 러시아 이 3국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자 이런 의견이시고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예, 먼저 저번 주 거부터 얘기하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오일을 매도로 그 30.02에서 안정적인 매도, 또 공격적인 매도는 29.25에서 29.44에서 매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이제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이때 거의 다 매도를 쳐서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오늘도 제가 이제 매도를 얘기한 이유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는 한 24.41이 저항선입니다. 이쪽 부분인데 지금 이쪽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타 매매 그러니까 뭐 지금 지표 발표가 조만간 이제 나오겠지만 계속 얘기지만 지표 발표 때 전후로 한 10분 사이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표 발표 끝나고 나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은 23.41. 지금 사실은 오늘
23.28 찍고 잠시 올렸는데요. 23.41이 깨지면 지속 하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도 지표 발표 끝나고 나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 지표 발표 때는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위아래로 뭐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 끝나고 나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3.88, 23.88에서 23.95, 10분봉 차트에서 321선을 보시면 됩니다. 320선, 23.88에서 23.95에서 공격적으로 매도 치시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매도 치시겠다는 분들은 언제다? 24.41에서 매도를 쳐주시기 바라면서 추세 매매 하실 분들은 지표 발표 이후에 추세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형 트레이더 크루드오일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자, 일단 23.41선이 깨지면 좀 지속적으로 하방을 향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오늘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3.88에서 23.95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 일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41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금융형 트레이더 전략도 확인해보죠. 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우디, 미국, 러시아의 싸움인데요. 결국 전 사우디는 좀 이제 미국 쪽이라고 보고 미국하고 러시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이제 뭐 감산 나와서 이제 잘 될 경우에는 이제 준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폭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선 아직까지는 이제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좀 매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제 좀 다 같이 좀 좋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 이제 대응을 좀 달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진입 자리를 보면 이제 24.35에서 40 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 자유로 보고 이제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융형 트레이더도 오늘 일단 매도 전략 주셨는데 조금 더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24.35에서 40선 여기서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좀 반응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수 선물과 5일 업앤다운까지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자, 금융형 트레이더 지난주부터 출연을 하셨는데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해외 선물 투자와 관련한 강의까지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도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아, 지금 바로 하는 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지난주에도 약간 보조지표 그리고 경제지표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오늘 내용들도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5분간 이제 짧게는 3분, 좀 길게는 5분간 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발표 이제 중요한 것들 체크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가면 더 좋은 것들을 이제 제가 매주 하나에 한 개에서 두 개씩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조 지표 화면, 예, 보조 지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요. 이제 OBV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OBV를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OBV를 사용하고 있고 OBV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OBV는 이제 거래량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주가를 나타내는 이제 좀 그런 지표죠. 이제 OBV는 이제 거래량을 이제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랜빌이라는 학자가 1963년에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제 좀 이거는 이제 거래량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명할 거예요.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된다.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이제 나온 지표고요. 그래서 누적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OBV 공식은 이거는 그냥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OBV에서 이제 상승한 날은 그 상승한 날에 이제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땐 그 OBV 누적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날의 누적량을. 그래서 OBV 활용은 뒤에서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OBV의 계속적인 상승은 상승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OBV의 계속적인 하락은 하락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OBV를 좀 횡보장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횡보할 때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횡보하면 이제 좀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럴 때 좀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OBV가 상승할 때 근데 OBV 그 주가는 좀 횡보 중이다. 그러면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 좀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건 좀 단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OBV는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누적됐을 때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 당일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지 활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OBV의 한계점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OBV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좀 후행성이죠. 이제 모든 기술적 지표의 좀 한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래량 수치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표들이랑 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뭐 MACD나 뭐 트릭스 이런 뭐 좀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연관해서 이제 이걸 진입 자리, 그다음에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이걸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딱 OBV 하면서 이거 진입 자리다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시면 손해 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주 지표들을 여러 개들 이제 세팅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진입 자리를 한 번에 딱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빠지는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이 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이제 다음은 이제 OBV 활용인데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 OBV가 발산이 되죠. 밑에 여기 발산할 때 위에 주가는 상승. 이게 유로 FX 차트입니다. 유로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내려갈 땐 내려가서 이제 아래로 발산할 때는 같이 빠지죠. 유로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상승하고요. 그래서 OBV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경제 지표. 오늘 이제 내일과 이제 모레 수요일 목요일 이제 주요 지표들을 이제 써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API 주간 원유 재고. 방금 전에 5일이 되게 중요했었죠. 그다음에 EIA 원유 재고량 발표.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수요일 날 좀 5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볼 거는 IFO 기업 경기 지수입니다. 뭐 기업 체감 지수라고도 하고요. 이제 저번 주에 JEW 경기 체감 지수 이야기 하면서 IFO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FO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연구 분야는 뭐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이제 CEO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해서 이제 현재 경제 상황 및 이제 미래 전망 등 향후 6개월간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당장 이 숫자보다 이 전망치에 비해서 이제 좀 하락했을 때 그러면 유로 쪽이 좀 경기 전망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지표를 여기 밑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저번 주에 좀 선행적으로 나왔었죠. 예상치 87.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유로 쪽이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체크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또 이제 또 BMW뿐만 아니라 좀 그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이제 회사들이 좀 일시적으로 공장을 휴업하는 등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호텔 등 뭐 일시적인 휴업 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IFO 기업 경기 지수가 잘 보여주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지표 딱 금융영 5분 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금융영웅 트레이더가 이렇게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지표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시간들 이렇게 좀 차곡차곡 꼬박꼬박 좀 잘 챙겨가셨다가 여러분 트레이딩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또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상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상승분은 조금 많이 되돌린 상황입니다. 현재 1636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아까 전해드렸던 것보다 한 10달러 정도 이상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4.8% 전일 대비해서는 4%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구간 방향 어떻게 볼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편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그리고 춘차장님 매도, 금융형 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 세 분의 의견이 다 갈렸네요. 이번에 금융형 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이 이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금 자체가 S&P랑 좀 많이 결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S&P가 좋을 때, 뭐 물론 반대로 따라갈 때도 있지만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P를 좀 저는 좀 지금은 상승을 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그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1700선 찍나 했는데
이제 1700선 찍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3분봉 이제 1613.14.3에서 네. 네, 1614.3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타적으로. 이제 단기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1587.86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전략하시면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매수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눌림 씨의 매수 전략 의견을 드렸고요. 3분봉으로 봤을 때 1614.3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하나 일단 드렸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86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준 처장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오늘 매도네요. 네. 네. 방금 금은영님께서 OBB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지표로 보니까 매도네요. 아. 지금 아래로 발산을 하고 있어서 매도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요거, 요것도 그냥 참고로 네, 그냥 네. 한번 해본 건데,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저는. 배우시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제가 메모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저는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투자성으로, 그러니까 장기로 보고 들어온 물량들이 아닐 거라고 네, 봐요. 네. 분명히 투기성 물량이고, 지금같이 사실 불안한 시장에 누가 장기로 보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쵸. 네. 저도 골드를 그렇게 매수라고 외치지만 지금 시장에 골드로 매수로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물량이기 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면은 이제 이익 실현하고 나올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는 조금 위험하고 워낙 지금 한 2, 3일간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서 한 1500 중반이나 후반대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1700이 딱 심리적 저항대예요. 그래서 네. 지금도 한 1700 근처에서 싹 이렇게 급락을 보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이 보이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진입보다는 조금 매도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0선 가까이 가다가 이제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가 개장 중인 중에 지금 속보가 몇 개 들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G7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오늘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전화회의를 가졌는데요. 경제성장과 심리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동성과 재정정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 투자 증진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이장도 맞들면 낫듯이 현재 사태를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도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금값이 08년도와 같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연준의 부양책 때문에 지금 금값이 최근 일주일 동안 10년 내에 가장 많이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제프리 커리 골드만삭스 전략가가 금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은 거래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현재 경험 중인 이 바이러스 충격을 수용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내놓는 부양책은 금을 더욱더 해치 수단으로 만든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이 어디까지 오를지 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16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어디까지 급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금을 상승 추세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참고하시고 트레이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지금 요즘 계속 사실 회원분들이 많이 전화 옵니다. 좀 뭐 지금 미국에 사시는 우리 회원분도 지금 아틀란타에서 지금 전화가 오는데 지금 주식을 살 때 돼서 또 어떤 분은 또 오늘도 사시고 뭐 며칠 전에도 사셨다는데 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주식 또한 외국 주식은 아직 사지 마시고 관망해 주시고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후에 아마 바닥이 거의 확실해질 겁니다. 급하게 사신 게 좀 체할 수가 있으니까는 주식은 관망, 해외 선물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 상황 참 혼란스러운데 관망하자 이런 말씀 마지막까지 해주셨고 금융경영 트레이더 마지막 이야기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 오프닝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들어가기 좀 애매한 자리다 싶으면 무조건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요새 들어갈까 말까 이제 리딩할 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몇 번씩 하다가 이거 들어가 말아 이 생각을 한 다섯 번 정도 한 다음에 자리 괜찮다 하고 이제 진입 자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혼자 매매하실 때도 이제 심사숙고해서 진입을 하셔야지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주 이제 시간 되면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통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